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2년 중앙일보에는 영종도 인천공항 철도 주변역 가볼 만한 곳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관광지 안내 기사 사진 같지만 어떤 분이 이를 자세히 확대해서 보았더니 남성의 뒤에 한 여성의 얼굴이 기괴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해당 기자에게 사진에 의문점이 있다며 해당 뉴스를 보내주면서 이게 신명사진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 메일을 보내게 되었다며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물어보는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기자에게 답장은 오지 않았는데 그분은 혼자서 해당 기자의 다른 사진들을 찾아보다가 이 기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대구 지하철 참사를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으며 사진 기록 문화상 대상을 받았다는 기사였는데요. 그 네티즌은 관련 없는 두 사건의 연결이겠지만 대구 지하철과 관련 있는 기자분의 하필이면 철도 사진에서 이런 기괴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놀랐다고 하는데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더 이상 파진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사진이 섬뜩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린애가 장난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미스터리는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어떤 분이 기자가 괜히 쌩깐 거 아니네요 라며 지하철 내부 사진을 보여줬는데 당시 해당 공항철도의 광고판으로 이런 여자아이 사진이 있었다고 하네요. 기사 사진과 비교해봐도 똑같습니다. 2011년엔 강릉의 한 초등학교에 있는 사진에서 귀신이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2003년에 제작하여 학교 계단에 전시된 학교 홍보 사진인데 이렇게 사진을 자세히 보면 아이들 사이에 다른 아이의 얼굴이 보인다고 합니다. 기자가 학교까지 찾아가 행정실 직원들한테 확인을 요청했지만 직원들은 모른다고 하다가 기자가 얼굴을 알려주고 나서야 어떻게 이런 걸 찾아냈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하는데요. 같은 초등학교에서 찍은 옛날 단체 사진에선 이렇게 허수아비 모양의 무언가가 공중에 떠 있다고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뉴스와 신문에 나왔던 소름설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마비노기 귀신입니다. 20년 전인 2004년 마비노기가 오픈 베타를 하던 시절 키아던 이라고 하는 곳의 입구엔 정체불명의 캐릭터 두 명이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정말로 많은 유저들이 그곳에 갔더니 정체불명의 캐릭터 두 개가 겹쳐서 서 있었는데요. 유저들은 갈수 없는 던전벽 너머에 있었고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만 무성했는데 개발사인 데브캣에선 게임에는 저런 캐릭터가 없으며 이 캐릭터들이 생긴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공식 발표까지 하는데요. 개발자들이 별짓을 다 했음에도 없어지지 않았고 데브캣에서 오픈베타용 서버를 폐쇄한 이후로 이 귀신은 다시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스포츠 한국에선 해당 귀신을 신문 기사로 쓸 정도로 나름 당시 핫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데브캣의 김동건 대표는 2016년 트위터에 그런 캐릭터는 진짜 있었다며 귀신은 아니고 버그인 건 맞는데 의도적으로 넣은 건 절대 아니라며 무서워 죽을 뻔 했었다는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게임엔 은근히 귀신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보통은 거의 다 개발자들이 의도적으로 넣은 이스터에그이거나 유저가 주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개발자가 찐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이거 말곤 없는 것 같네요. 다음은 테슬라 공동묘지 사건입니다. 2021년에 한 틱톡커가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 인근을 지나던 테슬라 자동차에 사람이 인식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를 찍어 틱톡에 올렸던 건데 심지어 사람들이 위치를 바꾸고 차량 쪽으로 달려오기도 합니다. 게다가 다음날 낮에 공동묘지 인근을 지나가면서 촬영한 영상에도 사람들이 계속 감지되었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의 강아지까지 인식을 하는데요. 운전자가 밖으로 뛰어나가 센서를 확인해보아도 센서는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거의 모든 국내 메이저 언론에서도 다루었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도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원인을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웃을 수만은 없는 오류라며 자율주행 시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 그렇구나 사건입니다. 개그 콘서트가 한창 인기 많던 2007년 오늘의 유머에는 해정이 만세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개콘을 PSP로 시청하다가 귀신 목소리를 들었다는 글을 올립니다. 3인 3색이라는 코너에서 장효인이 저기 계시는 카메라 감독님 나 이쁘게 잡아주시더라 몰라요 라고 하는 대사를 치는 순간 아 그렇구나 라는 여자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데요. 실제 다시 보기를 통해 들어보면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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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확실하게 아 그렇구나가 들렸는데 당시 사건은 굉장히 많은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장효인은 인터뷰를 통해 귀신 목소리라 믿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장동민은 나중에 화려한 외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해당 썰을 풀기도 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냥 잡음일 것이라고도 하고 방청객이 낸 소리라고 하기도 하는 등 여러 의견을 냈었는데 다시 들어봐도 목소리가 뭔가 좀 무섭고 미스테리하긴 합니다. 몰라요. 몰라요. 다음은 포켓몬 쇼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포켓몬스터라는 게임과 만화를 알게 된 계기는 바로 이 뉴스였는데요. 만화를 보고 집단 발작했다는 어이없는 뉴스였는데 당시 일본에선 이미 어마어마하게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포켓몬스터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38화에서 지우가 컴퓨터 세계에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빠른 전멸 이펙트를 전체적으로 사용한 건데요. 혹시나 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런 장면이었는데 포켓몬을 보다가 750명이 발작과 구토를 일으켰으며 135명은 입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는 광과민성 증후군으로 번쩍거리는 빛이 교차하면 뇌는 그것을 파괴해야 하고 뇌는 한계인데 빛은 교차하니 결국 한계점에 도달하여 쓰러진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뇌에 과부하가 걸린 셈인데 포켓몬뿐만 아니라 다른 닌텐도 게임을 하다가도 이런 사례들이 발생해 닌텐도 증후군으로 불렸다고도 합니다. 바로 TV 도쿄에선 편성 국장이 사과를 하였고 닌텐도에선 해당 에피소드가 게임 스토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했지만 닌텐도 주가는 폭락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TV 도쿄에서 포켓몬스터를 한동안 볼 수 없었다고 하며 일본 정부에선 아예 조사팀을 만들어 다른 애니메이션들을 조사해 맑은 때때로 뿌이뿌이 같은 애니의 명도를 조절하라는 명령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NHK에서 방영했던 우주여행사 야트라는 애니 역시도 이런 발작 증세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나 해당 에피소드의 비디오 테이프 모두 사라졌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문제의 포켓몬 38화는 모든 매체에서 삭제되었으며 해당 에피소드에 등장한 포켓몬인 폴리곤은 당시 획기적인 포켓몬이어서 푸시가 예상되었지만 이후로 애니에는 등장하지 못하는 비운의 캐릭터가 됩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영화 애니가 시작하기 전에 등장하는 문구인 광과민성 증후군 경고 역시 포켓몬 쇼크 이후로 시작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TV 도쿄에선 이렇게 사과와 당부 방송을 지속적으로 들었으며 이후로 제작되는 애니에는 번쩍거리는 기술을 쓸 때 최대한 전멸을 줄이고 배경을 어둡게 하는 등 이런 쇼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고 포켓몬 같은 경우에는 있던 전멸 연출들 역시 전부 삭제하는 리마스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홍콩 할매 귀신입니다. 홍콩 할매 귀신은 90년대 초반 대한민국 국띵들을 강타했던 괴담으로 저도 국띵이었던 당시 홍콩 할매 귀신 때문에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홍콩으로 가던 할머니가 비행기 사고를 당해 귀신이 되려고 할 때 고양이와 융합하여 반인 반묘가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와 국민 학생들을 납치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는데 이 소문은 말 그대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신드롬 비슷하게 국띵들을 사로잡습니다. 당연히 누가 이 괴담의 원작자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너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강남과 노량진 등 서울 남부에서 해당 괴담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방송국으로 홍콩 할매 귀신을 취재해달라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도 합니다. 뉴스에선 당시 아동 유괴와 아동 폭행 등 여러가지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에 아이들이 일찍 귀가하라는 목적으로 해당 괴담을 누가 지어낸 것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워낙 애들이 무서워하자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그럴 일 없다고 방송까지 한 학교도 있었다고 하네요. 저도 당시에 홍콩 할매 귀신 무서워서 학교 마치자마자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홍콩 할매 귀신은 당시 하나의 IP가 되어 굉장히 많은 창작물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홍콩 할매 귀신과 쌍벽을 이루는 괴담으로 빨간 마스크 괴담도 있는데요. 길을 지나가다가 빨간 마스크를 쓴 여성이 다가와서는 내가 이쁘냐고 물어보는데 이쁘다고 하면 마스크를 벗어 찢어진 입을 보여주고 너도 똑같이 해줄게 라며 아이의 입을 귀 밑까지 찢어버린다는 내용인데 이는 은근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괴담으로 일본에서 7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나라에선 80년대에 한번 들어온 이후로 2000년대 들어서도
잊을만 하면 초딩들에게 괴담이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지하와 1층에만 온다고 하여 지하나 1층에 사는 어린이들이 벌벌 떨었었다고도 하는데요. 이제는 하나의 서브컬처가 되어 많은 창작물의 모티브가 되고 있으며 지금도 어린이 대상 유튜브 채널들은 높은 확률로 빨간 마스크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김민지 괴담이나 책 읽는 어린이 괴담 등 은근히 초딩들을 괴롭히는 괴담들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여담으로 서양 사람들은 이런 광대 가면이 빨간 마스크 마냥 어린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는데 2016년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광대 가면을 쓰고는 어슬렁거리면서 다녔고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출몰에 많은 학생들이 무서워하며 등교를 거부해 휴교를 한 학교까지 생겼다고도 합니다. 어딜 가나 관종은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